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. 네, 프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보기 플레이어들이 앞에 팔자를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우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좀 긴 파4홀이나 파5홀에서 스코어를 잃지 않고 또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우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드를 좀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하게 멀리 잘 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님, 우드를 칠 때 보통 이렇게 쓸어서 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이게 맞는 말인가요? 틀린 말인가요?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우드를 네. 치실 때 쓸어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그런데 쓸어만 치려고 하다 보면 코킹이 풀려서 여러 가지 미스샷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샷을 하시려면 내리치면서 빠르게 지나가라.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내리치면서 빠르게 지나가라. 네.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내리친다. 이거는 어떻게 쳐야 된다는 말인가요? 네, 보통 내리치려고 하실 때 예. 아마추어 분들은 이 리딩 엣지 부분으로 좀 찍으려고 하시는데요. 우드를 하실 때는 그렇게 네. 치지 마시고 네. 이 바닥, 이 바닥으로 이 땅을 약간 이렇게 찰지게 때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치면서 내리치면서 빠르게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걸로 내리치게 되면 당연히 뒷땅이 나니까 땅이 파이고 박힐 수가 있어요. 예, 박히니까 네. 요 밑면으로 바닥을 땅 내리친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라. 네. 그러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? 왜냐면 이렇게 내리치고 여기서 멈춰지게 되면 네. 또 뒷땅이 발생하게 되고 또 채가 열린 상태에서 맞아서 또 여러 가지 미스샷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 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 우드가 한 거리가 또 한 200m 정도 나가니까 임팩트 때 조금만 잘못 맞아도 나중에는 크게 방향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. 이러면 우드를 잡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나요? 네, 정확한 임팩트를 하시려면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. 바로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. 아, 몸이 기억하게 한다. 어떻게 해요? 네, 어드레스를 취해 주신 상태에서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봅니다. 이 상태에서 한 3초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근육이 이 자세를 기억하게 해줍니다. 그리고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온 뒤에 샷을 하시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. 몸이 기억하게 해서 정확한 샷을 한다. 알겠습니다. 요거는 실전에서 샷을 할 때 꼭 기억해뒀다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.